나 잘했으니까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? 좋아라. 어떠냐고. 아, 네 친구를 왜 나한테 물어봐? 네 친구가 아니라 네 여자친구. 나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? 진짜? 너. 아니, 나는 그냥 친구고 진짜 여자 말이야. 있어. 누구? 몰라. 뭐야? 우리 사이에 이러기야? 나 이러면 진짜 섭섭해. 말 안 해. 아, 누군데? 5층, 11층. 좋아라는 왜? 최우혁이 신경 쓰는 게 보여서? 아, 아니. 그냥 너랑 잘 어울려서. 진심? 어, 완전 진심. 나간다. 너 스토커야? 야, 네가 여기 왜? 야, 그 내가 할 말이고. 나 가라. 야,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. 아, 좋아하지 말랬지. 너 안 좋아해. 작년 탈의실 거기서 쪽지 준 애 너. 너 맞잖아. 너 뭐야? 아! 아, 그날? 고 나가. 학교에서 그만 쳐다봐. 내가 너를? 네가 나를 본 게 아니고? 내가 너를? 쳐다봤다고? 불편해. 오해받고 싶지도 않고. 아니, 그러니까 무슨 오해? 아니, 그날 쪽지도 그거 윤건이한테 준 거야. 설마 진짜 넌 줄 안 거야? 아니, 뭐 아니면 다행이야.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? 공연 몰라? 이상하잖아. 여기 산다고? 우리 집에? 뭐? 내가 말 안 했나? 우혁이 이사 온다고? 말 안 하셨거든요? 아, 오늘부터 같이 살 거야. 아, 어떻게 딸 있는 집에 외간 남자를 들여. 아빠가 그러고도 친아빠 맞아? 아, 그럼 어쩌냐. 정욱이 사업 카자흐스탄에서 대박 났잖아. 정욱이 아저씨? 아, 또 내가 말 안 했나 보네. 정욱이 아들이 우혁인데. 그래. 쌍둥이? 쌍둥이라고. 야, 좋아서 너는 어떻게 나한테도 얘기를 안 해? 미안. 근데 진짜 아무도 몰라. 아무도. 아무도.
야, 우리도 이렇게 남영웅 아낄 줄 알았냐? 그러니까. 완벽하게 숨길 수 있었는데, 그치? 아깝긴 하다. 당분간 비밀 좀 지켜줘. 가능해? 한 집에 같이 사는데? 오늘은 오래 달리기 800m 연습할 거야. 호흡 잘하고 절대 무리하지 말고 준비해. 어머, 우리 조 선수 도전하시네요. 운동 다시 할까? 같이 하자. 몸이 안 따라준다. 죽었나 봐. 뭐? 야, 여기서 죽으면 쪽팔리지. 그치. 한번 육상이는 영원한 육상임. 한 눈만 잡자. 난 좋아서. 넌 최우혁 잡아. 뭐야? 진짜하게? 지들이 물속에서나 유명자지. 육상은 우리 여고가 더 유명했다. 진정하시고요. 왜 이래? 갑자기 승부가 좋다 올라가지고. 치면 내가 소문낸다. 까였다니. 야, 선물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지. 너 무슨 말을 걸어. 야, 오케이. 지금부터 시작. 정말 자격이 없다. 응? 아니 운동했다는 놈이 네 몸 컨디션도 모르냐? 어? 어? 그래 쪽팔리겠지. 천하의 최우혁이 달리게다 빈혈이라. 나 쉬고 싶어. 좀 가라. 양호쌤 오실 때까지 내가 보호자야. 뭐야? 너 우리 진짜 아파? 우혁이 도와줘서 고마워. 아니야, 내가 뭐 했다고. 너 아니었으면 크게 다쳤을걸. 우혁이가 보기랑 다르게 몸이 좀 약해. 아, 어? 아니야, 아니야. 공부해. 나 이렇게 못 끝내. 민영아, 우리 헤어진 거야. 난 아직. 난 끝났어. 심장 이식 수술 때문이지? 오늘 쓰러진 거? 너 어떻게. 우리가 헤어진 이유도 그것 때문이야. 어떻게 알았냐고. 봤어. 병원에서. 잘 봅시다. 수술은 잘 된 것 같은데 상황은 좀 지켜봅시다. 수술 때문이면
난 더 포기 못해, 우혁아. 며칠 동안 못 깨어났잖아, 너. 헤어져도 좋으니까 깨어만 달라고 기도했어. 저기 누워있는 넌 얼마나 힘들까. 건희한테도 말 못할 정도면 얼마나 고민했을까. 건희는 지금도 몰라, 너 수술한 거. 고마워. 비밀 지켜줬어. 수영은 다시 못하지만 나 잘했으니까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. 안 먹는데 내가 어떻게 먹어?